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스돌이 이재성입니다. 어제는 제가 생일인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저녁 늦게 귀가하고 나니까 생일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업무가 조금 바쁘다 보니까 응대를 최대한 좀 자제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카드 할인이 있을 때 아무래도 신규 코드를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예외적으로 어제는 좀 유난히 신규 코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간단하게 영상만 올릴까 했었더니 또 글로벌 코드도 나와서 일단 관련된 정보 간단히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기본 기존에 있는 영상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며칠간 잠을 못 자서 상태가 비몽사몽이고 코드 테스트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졸면서 결제한 제품들도 꽤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새벽 2시 10분 좀 넘은 시간까지 대략 확인했을 때 이제 살아있는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신규로 추가된 코드가 이제 100달러에 18달러 할인, 특히 180에 30달러 할인이 또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돈 대첩에 사용할 수 있는 코드가 있지만 요번에 그 지난 주부터 설명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코드가 있는데 글로벌 코드는 보통 한국인은 제외가 되는데 요번에 한국인을 위한 글로벌 코드가 또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품에 한해서는 글로벌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대략 한 인기 있는 제품 한 2만 개 정도를 가지고 기획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코드는 또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할인 코드들이 오면 품절 여부나 추가된 여부를 계속 이전 글들에다 추가할 수는 없어서 일단 품절 여부나 신규 관리는 기존 글, 원래 메인 글 참고하시면 이쪽에다 갱신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드사 할인이 이제 이런 카드사들이 있고 영상 보는 시점에 이제 안 되는 카드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적용이 되는 카드 수단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었던 할인 코드 그리고 카드사 할인 둘다 같이 적용이 가능하고 동시에 하나씩만 적용 가능합니다. 즉 카드 할인은 뭐 토스페이로 70에 7달러를 적용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농협 카드인 150에 뭐 15달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는 적용이 안 되고 한번 결제 기준에 한 번만 되고 카드에 있는 요 할인 조건별로 아이디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위에 있었던 할인 코드도 한번 결제할 때그한 주문당 동시에 하나뿐이 사용이 안 됩니다. 그 특히 플랫폼 쿠폰하고 할인 코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도 할인율이 가장 좋은 코드 선택하셔서 하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인 코드를 입력하는 제품들은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드사 할인이 적용이 되면 이런 식으로 PC 기준으로 보면 우측 주문 내역 쪽에 즉시 할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바뀐 UI로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할인 금액 쪽 상세히 열어보시면 즉시 할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나오고 지금처럼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처럼 페이류 같은 경우는 원화 결제만 되기 때문에 달러 금액 기준이었어도 원화로 나옵니다. 뭐 할인은 카드사 할인이든 쿠폰 할인이든 코드 할인이든 전부 다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적용 순서는 예전에 할인의 모든 것이라고 올라온 글이 있고 지금 유튜브는 따로 카테고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아마 그쪽 글에 제가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기본 보면 할인 판매가가 나오고 상점 자체에서 제공되는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이 쿠폰 적용할 수 있고, 구매 세부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코인도 자동으로 적용되고, 이런 할인들이 개별 상점마다 적용이 되고 난 전체 합산 금액 중에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의 앞에 신규로 알려드렸던 이 할인 코드들이 적용이 됩니다. 할인 코드는 결제 화면 갔을 때 할인 코드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나온 최종 결제 금액에서 달러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 만약에 150불 이상이다.
그러면 농협 카드로 15달러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뭐 100달러였다 그러면 갖고 계시는 카드 중에 할인율이 좋은 카드 선택하셔서 결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할인 코드도 그렇고 카드사 할인도 그렇고 전부 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할인이 남아 있을 때 받으셔야 하고요. 카드 할인은 그냥 단순하게 최종 결제 금액에서 결제 수단에서 원하는 카드 선택하시면 그때 바로 실시간으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안 되면 이벤트가 종료가 됐거나 갖고 계시는 카드는 할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이쪽이고 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매인 세이브에 들어가는 제품에 한해서는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대부분이고 여기는 카테고리 위주에는 상품은 대부분 포함은 될 텐데 전체 상품이 포함은 아니기 때문에 구매인 세이브에 포함이 된 제품은 30달러 이상이면 3.5달러, 60달러 이상이면 9달러, 90달러 이상이면 15달러 해서 최대 할인은 15달러까지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구매인 세이브는 요거 밑에 다음 링크에 있는 그쪽에 있는 제품들이 구매인 세이브라고 보시면 되고, 구매인 세이브도 그렇고 할인 코드나 카드사 할인도 그렇고 반드시 단품일 필요는 없고 원하는 제품 여러 개를 합쳐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동시에 결제하기 하시면 할인 금액만 맞으면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오늘 새로 나온 글로벌 코드고 신학기 인기 제품입니다. 백투스쿨 코드 포핫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 제품이 한 2만 개 정도가 됐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지금 썸머 엔딩 세일하고 같은 이벤트로 나왔기 때문에 종료되는 기간은 8월 28일 오후 4시 전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할인 코드는 40에 6달러짜리, 180에 36달러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 여러 개 담으셔가지고 조건이 맞으면 할인 코드가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인 세이브가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이 금액 구간들 여기서 나온 거는 판매자하고 상관없이 그냥 제품 요 마크가 붙어 있는 제품들 뭐가 됐든 간에 장바구니에 담으셔서 배송비를 제한 금액이야. 여기 있는 구간들을 만족하면 할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쿠폰 센터는 지난번에 글 한번 남겨놓긴 했는데 이 관련된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쿠폰을 조금 더 찾기 쉬운 용도이고 조금 더 이제 뭐 발품 팔고 이번에 딱히 다른 쪽에 관심이 없다 싶으시면 99% 쿠폰을 좀 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그냥 마케팅 차원이나 뭐 자기네 홍보용으로 저렴하게 이제 특정 쿠폰 가지고 방문하게 하는 용도가 좀 크긴 한데 잘 찾아보시면 배송비 포함해서 이 쿠폰 금액하고 큰 차이가 안 나게 판매하는 제품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건 기존에 글 올려놓은 거에 비슷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레이저 각인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금액이 좀 비싸지만 아무래도 좀 많이 구매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여서 가셔가지고 이런 쿠폰 받으시고 이 상점에 방문하시면 또 비슷한 금액의 쿠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있는 쿠폰만 있지는 않고 99% 쿠폰은 상점 방문해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벤트 페이지 통해서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레이저 각인기 말고 다른 또 저렴한 케이블이나 핀들을 판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5달러보다 약간 전후에 다른 제품들 싸게 팔고 특히 3D 프린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확인하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드렸던 선착순 특가 페이지나 특히 천원마트 같은 경우도 이제 간간이 괜찮은 제품이 많이 나오고 지금처럼 이제 규모가 큰 행사에서는 1.50달러가 아니라 1.35달러로 이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잘 뒤져보시면 좀 괜찮은 제품들도 있으니까 간간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천원마트는 일단 할인 코드나 할인 쿠폰이나 카드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15달러 이상 4달러짜리도 마찬가지고. 선착순 초이스 제품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제품은 할인 코드가 안 먹지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제품은 할인 코드가 박습니다. 그래서 여기 3개 나온 제품들은
서로 크로스로 이제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이벤트 용도가 조금 달라서 여기에 판매되는 제품이 밑에서 좀더 저렴하게 판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포함되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할인 적용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까 했었는데 굳이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전 영상들 보시면 특정 제품으로 할인 적용하는 게 설명 나온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게 할인 코드가 예외적으로 조금 너무 좀 빠르게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오늘은 아마 거의 마감 업무들이 좀 있어서 야근이 이제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딱히 답변을 못 드릴 수 있고 가급적 시간이 되면 짬짬이 쉬는 시간이라도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일단 유튜브든 블로그든 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노티를 받을 때 일단 최대한 시간이 돼서 남길 수 있다 싶은 경우에 한해서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주 좀 급한 질문이 아니면 좋지 않나 싶네요. 감사합니다.